미나미 부산 아트센터에서는 몬스테라 아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몬스테라 아트가 정말 많은데 다 사람들마다 자기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몬스테라 아트에다가 이제 필름지를 넣어서 해볼 건데 뭐 밑에 깔리는 색깔은 사실 그렇게 상관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뭐 초록바탕 위에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살짝 펄감이 보이게 하는 것도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베이스는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베이스 젤은 이제 초록색 젤을 발라보겠습니다. 초록색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다음에 사용하는 게 이제 조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샤이니지의 색깔을 몇 가지 이용해서 같이 해볼까 합니다. 샤이니지 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계열 애들이 있어요. 자, 우리 그냥 일반 미경화 위에 이렇게 펄을 올리면 펄이 되게 잘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 무심한 듯 찍어주십니다.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찍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털어야 되기 때문에 뚜껑을 닫고 얘를 이렇게 털어주세요. 털어주게 되면 펄이 되게 얇아서 막 다 누워요. 자, 그런 다음 큐어를 살짝만 해줄게요. 큐어를 안 해줘도 된다라고 나와있긴 한데 샵에서는 큐어를 한번 해주고 이 더스트 브러쉬를 한번 털고 나서 여기 위에다가 베이스를 한번 올리니까 요철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철이 아예 없도록 하기 위해 자 이렇게 샤이니지를 하신 뒤 베이스 우리 베이직 실을 한번 발라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 큐어를 할게요. 그런 다음 필름을 자릅니다. 저희 시저가 이제 8월 초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저 나오시면은 꼭 구입해서 한번 써보세요. 여기에 밑에 손을 받치고 이제 너무 두껍지 않게 좀 얇게 자르는 게 이쁘더라고요. 사실 우리 몬스테라를 위에다가 올리고 나면 걔는 큐티클 라인이랑 뭐 이런데 그렇게 상관이 있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자로 탁탁탁탁 잘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요. 놨어요. 그러시고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일자로 발라줘서 저는 이 펄이 살짝 비치도록 붙여보겠습니다. 큐티클 라인에 너무 많이 닿지 않게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가쪽까지 모두 다 아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살짝 띄워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선으로 이렇게 붙이셔도 되세요. 사선으로 이렇게 어떻게 사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선으로 하는 거는 많이는 못 보셨을 테니까 사선으로 뭐 얇은 애들도 있고 두꺼운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약간 얇은 애들은 뭐 중간중간에 넣어주셔도 되고 가쪽으로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어렵진 않아서 라인 있는 데는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여기 가쪽까지는 붙여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 큐어는 1분 이상 할게요. 큐어를 하는 동안 젤매크 29번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젤매크 29번은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어지면 필름을 쭉 떼주세요. 이거 뜰 때가 제일 재밌긴 하죠. 이렇게 다 떼신 후에 앞선을 꼭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누워서 주시고요. 이거 가루가 있어서 어떡하나 고민하시는 원장님들은 꼭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거 다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털어주세요. 이렇게 그러신 다음에 우리 퓨어로 앞선을 이렇게 살짝 녹여주세요. 너무 많이 녹이면 색깔이 벗겨지니까 이렇게 앞선을 살짝 녹여주십니다. 퓨어로 그래야지 앞에 들뜸이 없어요. 그러신 다음 우리 베이직 실로 오버레이를 살짝 해주세요. 여기 위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더 베이직 실은 LED 램프에 한 1, 2초면 다 굳어버려서
되게 아트나 빠른 시술을 하기에 엄청나게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 자, 닦아주시고요. 중간에 닦으실 때는 알콜로 닦으셔야지 클렌저로 닦으시면 중간에서 리프팅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유분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오늘 검정을 바르고 얘를 파낼 건데 만약에 파내는 것 자체가 잘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에 테두리를 그린 다음에 옆에다가 채우면 되는데 테두리를 그리는 거는 우리 매끄로 그리고 채우는 거는 코코젤로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이쁘게 채워지는데 채우려고 할 때는 내가 생각한 크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그리셔야 돼요. 채우면서 조금 더 작아지거든요, 그림이.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채울 건지 아니면 내가 얘를 하고 나서 파낼 건지 요거를 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채우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대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바르고 나서 파내는 거는 울퉁불퉁하지 않고 깨끗하긴 되는데 한번 이렇게 실수해버리면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러고, 파내는 게 이제 제대로 이제 연습이 되지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둘다 보완할 수 있는 게, 전체를 바르고 나서 파내는데, 파내는 걸좀 대충 파고, 그리는 걸 이쁘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 그두 가지의 느낌이 결합이 돼서 훨씬 더 세련된 몬스테라가 나옵니다. 자, 매끄 29번을 일단 발라볼게요. 29번을 바르시고, 바르시는데 요거는 브러쉬가 조금 긴이 5번으로 바르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결이 덜 생겨요. 그래서 바른 다음 붓을 조금 각도를 낮춰서 이렇게 쓸듯이 발라주십니다. 한번 원콧만 했는데도 되게 많이 커버가 되죠? 색깔에 알료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커버력이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 큐어하지 마시고요. 이 브러쉬 보면은 오벌 포인트. 아, 너무 더러운 걸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아, 브러쉬가 너무 더럽네요. 그래서 브러쉬를 깨끗이 씻어서 앞쪽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뾰족하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파보겠습니다. 클렌저를 옆에다 두고 클렌저가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양을 빼시고 나서 저는 뒤집어져 있는 몬스테라를 해보겠습니다. 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가운데 선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올챙이 같이. 그런 다음에
둥글게 파서 위로 볶으면서 올려주고 조금 더 파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꺾으면서 올려주고 그다음 밑에 있는 아이 꺾으면서 올려주고 뾰족하게 빼줍니다. 둥그러진 부분은 살짝 더 이렇게 파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한번 더. 사실 팁에다가 하면 팁을 돌려서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 손할 때 돌려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조금 넓게 팔 때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셔도 돼요. 그죠? 그다음 한번더 펴서 위로 올려주고 준 다음 조금 더 넓은 이파리로 만들기 위해서 밑에를 이렇게 클렌저로 계속 닦아가면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고 완성이 되고 있어요. 해주시고 또 반대쪽 필름을 사선으로 붙이길 잘한 것 같아요. 사선을 붙이니까 훨씬 이쁜 것 같네요. 케이블 하나씩 지워줍니다. 약간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되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이 부분에 잎 하나 더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도 하나 더 이렇게 빼준 다음 잎을 중간에 만들어주세요. 쭉 빼주시고 너무 두껍지 않게 이런 다음에 큐어를 하겠습니다. 큐어는 한 20초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큐어 후에 나오셔서
베이직실을 한번 덮을게요. 이렇게 덮으신 다음 큐어하시고 나서요. 저희 탑젤 있으신 거 있잖아요. 글라스 탑젤. 얘를 바로 덮으세요.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요.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을 내기 위해서 일단 탑을 이렇게 덮어서 끝까지, 마감까지 끝까지 발라주시고 그러고 나서 큐어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젤매크 1번으로 큐어를 다 하고 난 후에 닦고 나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큐어 시간 마지막 타임이기 때문에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할게요. 기다리시니까 대충 큐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광택이 나죠?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1번을 이용해서 보이시죠? 저는 파레트에다가 저렇게 덜어놔가지고 살짝 양을 놓듯이 1번으로 그리시면 돼요. 약간 양이 있게, 너무 얇지 않게. 있는 거 보이시죠? 얇게 그리셔야 돼요. 몬스테라가 보면 안에 여기 부분이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 여기가 좀 이쁘게 돼요. 훨씬 몬스테라 같더라고요. 손이 조금 두꺼운 부분, 얇은 부분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양이 있도록 얘를 끌고 오셔서 내가 파놓은 부분이 약간 이상하더라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러면 까만 부분과 이 하얀 부분이 같이 보이면서 훨씬 더 음영이 져서 되게 내가 못 봤는데도 엄청 잘해 보이는 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자, 요렇게.
똑같이. 사실 이파리 이 입이 몬스테라 입이 양쪽이 똑같은 애는 사실 잘 없잖아요. 조금씩 다르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선 그리는 건막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이 1번 브러쉬를 제가 수술 친 건데, 이번에 라이너 스키니도 나왔는데, 그것도 되게 잘 그려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로만도 샵에서 너무 잘 그려져서, 수술 쳤는데 힘이 더 좋아져가지고, 얘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꽉차 보이는 몬스테라입니다. 약간 바깥으로 갈수록 살짝 두껍게. 이렇게 하시고, 가운데. 여기는 좀 얇아야지 이쁘더라고요. 구멍이 조금씩 이렇게 있는 부분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큐어는 한 1분 30초 정도 하시고 클렌저로 닦고 마무리하시면 끝나요. 이제 탑안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이 흰색 선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세요. 제가 큐어하는 데까지 시간을 벌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큐어를 한 3, 40초 정도만 하고 보여드릴게요. 닦고 나서 안 지워지는 거를 이렇게 뺐지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닦으면 지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도 얘를 이렇게 긁으면 약간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오돌도돌한 요런 거가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다가 탑을 씌워주지 않으셔도 매끈은 고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